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세 번째가 그 파급 효과가 사회 경제 모든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 크다. 그 사람들이 그분이 얘기할 때 파급 효과를 시스템 임팩트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런데요, 이만 얘기 진부하지 않습니까? 생물학자 최재천지가 통합을 그 어려운 책 통합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융합되기 시작한 지는 20년도 넘었던 것 같고요.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알거나 우주의 법칙을 알면 당연한 거죠.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 법칙에서 지금부터 더 빠르실 거고요. 그럼 어느 시대나 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왔던 거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단지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답답한 거죠. 그렇지만 세 번째 얘기하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,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. 그래서.